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새벽을 깨워서 은혜 보좌 앞으로 말씀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주의 성전에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주의 날에 이 새벽부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 주시고 모든 은혜와 평강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흩어져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가정과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주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게 하시며 치료제와 백신이 잘 개발되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3 학생들, 수험생들, 주의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 치료하시는 여호와 아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오늘 46장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요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다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룩과 애굽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네, 바룩 그리고 애굽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44장까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심판, 그리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리고 또 남은 자들은 애굽으로 피난하여 도망하여 그 생명을 유지하지만 예레미야는 또 애굽에서도 이 애굽으로 피난한 자들의 이 심판과 멸망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4장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45장에는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록한 서기관 이 바룩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45장에서부터 51장까지는 애굽, 뭐 모압, 암몬 이런 이 유다 지역의 많은 나라들 10개 나라 그 나라의 이 마지막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이 열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주권자가 되셔서 그들의 모든 운명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52장에 역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심판으로 이 예레미야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45장에는 유다 왕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기원전 605년 경입니다.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룩은 축복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축복받은 사람. 이 바룩에게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를 바룩이 다 받아 적고 책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이 바룩에 의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요, 칼로 베서 불에 불살라버리는 그런 아주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바룩은 이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서 아주 귀한 동역자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그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람이 이 더디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이인자로서, 구약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있고 그 이인자로서 형 아론 또 누나 미리암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여호수아는 아주 이 전면에 드러난 그런 사람이지만 갈렙은 여호수아 10장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거의 이 예레미야와 이 갈렙의 동급인 사람이지만 그런 위대한 제2인자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서 아주 예레미야와 동거 동락하며 옥에도 같이 갇히고 예레미야의 그 고난, 그리고 마지막 유다가 멸망했을 때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그 마지막 삶을 사는 그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룩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바루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3절 내가 이치기 말하기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 바룩의 인생도 참 예레미야가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인생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넋두리를 하는 거죠. 나는 화를 당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시고 또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 바룩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4절에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다. 나는 모든 역사와 모든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내 인생도 그리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위대한 인생을 꿈꾸고 아주 큰 위대한 업적을 발자취를 족적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 2인자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룩에게 너 큰 일을 구하지 말라. 그것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요. 오히려 모든 육체에게 내가 재난을 내릴 것인데 그러나 네가 가는 곳에는 너 바룩 너의 인생 너의 생명은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룩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명자의 인생을 잘 살았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고통에 슬픔이 더하는 인생이고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의 길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정성한 수고한 이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더 큰 일에 이 하나님의 천국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섭리를 그 경륜을 인정하고 겸손하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여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사명의 길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런 사명자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받는 이런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 말씀드렸지만 이방 나라 10개의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10이라는 수 완전수 이게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나라가 뭐냐면 애굽입니다. 애굽.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2절에 보면은 역시 유다의 요시아 왕 아들 여호야김 넷째의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피한 애굽의 왕 바로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건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기원전 BC 609년에 이 처음에 이 신흥 바벨론과 그리고 당시 패권을 잡고 있었던 이 남쪽의 애굽, 이집트와의 첫 번째 전투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전투가 무깃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의 왕 느고가 이제 군사들을 해가지고 이 위쪽에서 바벨론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유다까지 멸망하는 이 세력을 확장하는 그 사이에 애굽의 바로가 이걸 막으려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가운데 있는 이 유다 나라는요 진퇴양난이에요. 어디 편을 들 수도 없고 바벨론도 그리고 애굽의 편도. 그때 왕이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요시아 왕. 근데 요시아 왕이 이제 무깃도에서 이 중간에서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 느고를 맞서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 느고가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나는 너희들과 싸우러 가는 게 아니다. 길을 비켜라. 그런데 이제 요시아 왕이 거기서 이제 막고 있으니 결국 전쟁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요시아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과 갈그미스가 1차 아니 바벨론에서 갈그미스에서 1차 전투를 했지만 승패를 가리지 못해요. 그리고는 결국 애굽이 후퇴하면서 느고가 후퇴하면서 유다에 와 있는데 요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고가 내려오다가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붙잡아가고 그리고 그 형 첫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 4년 그러니까 기원전으로 하면 이 숫자가 내려가죠. 605년에 다시 이 바벨론과 그 다음에 애굽 왕 바로 느고의 2차 갈그미스 전수가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는 대패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2절의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애굽의 군대는 기병입니다. 기병. 말을 타고 이 널 그 기병은요. 전 세계에 막을 자가 없었어요. 아주 위대한 그런 군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방패, 큰 방패를 준비하고 기병 말에 안장 지우고 투구 쓰고 창을 갈며 갑옷을 입고 그렇게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애굽의 군사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 애굽의 군사들 그 기병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강 이 갈그미스에서 다 넘어 엎드러지는 패하게 되는 그 모습을 묘사해 주고요.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 애굽의 바로 느고의 이 기병들이 마치 이 나일강이 부르는 나일강은 6,700km가 넘는 전 세계에서 아주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이 북쪽의 나일강 요 지역에 약 5%의 이 지역에 살고 있어요. 전 국민이 이 나일강 유역에 거기에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범람을 하니까 그리고 거기 아주 비옥한 땅이 되어져서 아주 곡창지대를 이루게 되고 이 나일강은 역사적으로 봐도 문명의 발상지인 것을 보게 되죠. 그 마치 나일강이 불어나듯이 이 애굽 왕 바로 느고와 그 기병들 군대들의 수가 그렇게 아주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붓 사람, 또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 이 연합군이에요. 애굽 왕 바로 느고의 연합군이 구스, 붓,
루딤 연합군이 그렇게 라일강에 불어나듯 이제 바벨론과 싸우러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이것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에서 희생 제물을 받는 날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그런 기병들을 가지고 연합군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어서지만 결국 그 날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대적하여 보복하시는 그 날이고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받으시는 그 날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왕을 줄 것이다. 너희가 왕을 구할 때 내가 왕을 줄 건데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서너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병마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돈 가지고 내려가서 애굽에 좋은 말들 사지 말아라 라는 말씀하시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축적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만이 진정한 방패가 되시고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데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말을 의지하지 말고 기병들 의지하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의 이 등사본을 카피를 만들어서 이 율법책을 네가 왕위에 오르면은 레위인들을 시켜서 이 말씀을 카피를 만들어서 항상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과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이 소망, 평강의 메시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이것을 여러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하고요. 그리고 모든 나라, 민족, 이 모든 역사를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코로나19 팬데믹 똑같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미국의 지금 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뭐 모든 일어나는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경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게 되어지는 것. 지금 어두운 시대입니다. 혼란한 시대입니다. 풍전 등화와 같습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그때 사람들은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이게 뭔 일인지 무슨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막 이렇게 살 때가 너무 많아. 근데 뭐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말씀을 분별하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국회에서 뭐 공수법이라든지 뭐 노동 3법이라든지 이제 지금 낙태법 그쵸? 이런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물론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관련 있는 사람 그 사안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게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디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 민족 백성의 이 부르짖음 기도를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정말 위정을 펼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다행히 서울 광화문 광장, 서울 광장에서 있는 이 동성애 퀴어 축제는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어요. 현장에서 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거기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젊은 세대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인터넷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까? 이제 뭐 좀 무방비로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정말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저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이 귀한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또 이 시대, 이 세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역사의 그 모든 경영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40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버지 이 혼란하고 이 어두운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하나님, 하나님의 경영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주의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인생과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 그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